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80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기도의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탄백과 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29페이지 불공기도를 올린 분들이 마음의 각고를 세워서 다짐을 드리는 서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동유화장 장엄해동이보리대도량상봉화 불보살 항몽지불대광명소멸모 중죄장획등무량대지 발언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에 대도 량에 들어가서 화엄세계 불보살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치며 한량 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 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분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계 제중생 이보제불 막대은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바냐 마하반냐 바라밀미가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고 모든 법기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여 모든 부처 비풀어 거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여 구경 일반 원만성취 반야지에 이루 하여 한량 없는 지혜로서 전덕에 이르리라. 자, 우리가 서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부처의 큰 깨달음을 항상 하여 깨우치고요. 한량 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 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모든 법계에 한량 없는 불자들을 지도하고 모든 부처 베풀어 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을 해서 구경 열반 원만성치 반야지에 이룩하고요. 한량 없는 지혜로서 전덕에 이르리라 하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요, 축원을 하면서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사업성취 시험 합격 건강하게 소원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축원에서의 서원 내용은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반야의 지혜로 전덕에 이르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능엄경에서는 상엄진자 시인평상에 몽상이 소멸하고 오매항일하야 강명허정 유여천공하야 무부추종 천진영산이라 생각이 단 사람은 평상시에 꿈이나 생각이 소멸이 되어서 자나깨는 항상 같은 마음이고 깨달음에 밝음이 피고 고요해서 마치 푸른 허공과 같이 다시는 거칠고 무거운 육식망상의 그림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이고 하나도 없는 그런 망상의 그림자가 없는 마음이다 라고 했고요. 달마대사께서는 아심이 본래 청정컨을 천령야차 귀신과 재석 범망상 등과 역불용심 생경 중에서 역막파군이라 했어요. 자기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거늘 하늘이나 용야차 귀신과 재석천
범황천 등의 모습에 대해서도 허상에 끌려서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도 말고 역시 두려움이나 근심을 내지 말지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치 잘 아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채널 보면 제 188차 서기를 보겠습니다.